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 우리 지수 법칙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곱하기는 뭐였지? 더하기였죠? 우리 곱하기 더하기 하면 되고 지수끼리 더해보자. 2 더하기 5는 뭐예요? 아, x의 7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디귿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누기는 뭐라고? 나누기는 빼기였어. 그럼 빼기 해주면 지수끼리 빼주는 거야. 그래서 x의 6제곱이야. 얘 맞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거듭 제곱하는 거지? 2한테도 3제곱 해주고 뭐 x3제곱, y한테도 3제곱 해주는 거야. 그러면 2의 3제곱은 8, x3제곱. y한테도 3제곱 해주면 y. 얘네 두 개는 곱해줘야겠지? 3, 3은 9, 9제곱.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 다음 니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시면요, 얘도 x한테도 3제곱 해주고 y한테도 3제곱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x 3제곱분의 y, 2, 3은 6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리을도 볼게. 리을도 x한테도 제곱, y한테도 제곱 해줄 거야. 그러면 x 2는 4제곱 되는 거지. x 4제곱, y는 3, 2, 6, 6제곱이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 얘는 틀렸고 마지막 볼게. 얘도 거듭제곱 쭉 곱해줄게요. 곱해주면 x의 4제곱, 그리고 곱하기 x야. 우리 곱하기는 뭐였어? 더하기였지? 더하기였어. 더하기 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x의 4제곱과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x의 5제곱이구나 라고 해서 얘는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 1번부터 보면 우리 곱하기였어. 우리 곱하기는 문자끼리는 더해주는 거야. 지수 숫자끼리는 곱해주는 거야. 그럼 7, 1이 14, 그리고 문자끼리 더해줄 거야. A에 여기 2 있고요. 여기 1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3제곱. B도 여기 1, 1 생략된 거니까 B의 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부터 볼게. 3번. 3번 보면 얘는 나누기야. 나누기는 항상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취해 주셔야 해요. 역수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차근차근 써보면 마이너스 4a제곱 곱하기 4분의 9a,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다고 했어.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분하면 a 사라지고요. 9도 약분되네. 그리고 4도 이렇게 약분돼. 그럼 남는 거 뭐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써주고요. 그리고 A 제곱 남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도 볼게요. 2번은 밑에다가 한번 써보자. 2번은 써보면 6x 제곱 y 3제곱. 그리고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준다고 했어. 마이너스 2x y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약분, 얘도 약분 해줄게. 일단 2로 약분하면 2는 2, 2, 3은 6. 그리고 x 여기 하나 사라지고요. 여기도 하나 사라지면 한 개 남네요. 얘 사라질게요. 얘도 y 두 개 사라졌어. 여기 y 두 개 사라지면 여기도 y 하나 남아. 그러면 남는 거 뭐야? 3xy만 남았죠? 3xy.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았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지? 항상 마지막에 두 챙겨주시면 됩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보면 4번도 지우고 써보자. 12x 제곱 y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 준다고 했어. 마이너스 4xy분의 1 곱하기 4
y 제곱이야. 여기도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분하면 일단 4. 4, 1은 4, 4, 3, 12. 그리고 x. x 여기 하나 사라지고 여기도 x 하나 사라지면 x 하나 남네요. y, y 하나씩 사라져요. y.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일단 분모에 남는 거 없어. 그러면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돼. 3, 3은 9. 그리고 x 하나 남았고요. y 두 개 남았어요. y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마이너스 9xy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보도록 할게. 3번도 마찬가지야. 3번 보면, 3번에 1번 보면 마이너스 괄호야. 얘들아, 마이너스 괄호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앞에 여기 생략된 거다. 그래서 얘는 분배법칙으로 해주시면 돼. 곱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1을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는 거야. 그럼 1번도 볼게. 1번 보시면요, 1번 쓸게요. 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4y야. 얘네도 곱하기 할 건데 분배법칙으로 곱하기 해줄 거야. 여기 1 생략된 거라고 했어.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11, x 마이너스 1 곱해주면 플러스 4y입니다.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겠죠? x는 x끼리 계산해줄게요.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x, y는 y끼리 계산해주지 마이너스 2y.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3번은 그냥 바로 분배법칙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3번 3 앞에 있으니까 분배법칙 해주면 3x 마이너스 6y. 얘도 2 분배법칙 하면 2는 4x, 2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2y. 동류항끼리 계산해줄게요. x끼리 계산하면 7x, y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y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면 얘는 그냥 바로 풀도록 할게. 얘네 같은 경우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지. x제곱은 x제곱끼리 계산해주면 4x제곱. 여기 1이 생략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1 더하기 3은 4야. x는 x끼리, 여기 x, x끼리 여기 1 생략됐으니까 플러스 5x.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2. 더한 거예요, 더한 거. 그래서 답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 끝.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면 얘도 분배법칙으로 5 풀어줘야겠지? 풀면 5x제곱 플러스 5x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10. 그리고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3과 곱해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과 x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이렇게 분배법칙한 거야. 플러스 9입니다. 마이너스끼리 계산하면 곱해주면 플러스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2x. 상수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9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거듭제곱 한번 계산해줘야겠지. 1번에서 한 문제랑 같아. 나 제곱하래. 나 A한테도 제곱하고 B한테도 제곱할 거야. 그러면 A 4제곱, 2는 4, 2, 4, 8, B 8제곱 이렇게 돼요. 거기에 곱하기 뭐해줘? 얘도 3제곱하래. 거듭제곱 3제곱 쭉 할 거야. A한테 3제곱하면 3, 3은 9, A에 9제곱. 얘도 B한테도 3제곱 이렇게.
B한테도 제곱해주면 A제곱 B 4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라고 했어. 얘는 조금 쉬워. 잘 봐. 우리 A끼리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A끼리만 계산을 하면 나 A 4제곱과 A 9제곱 곱하라 그랬어. 우리 곱하기는 뭐였어? 지수끼리 더하기였어. 아, 그러면 A 보면 더하기니까 4 더하기 9 해주면 돼. 근데 거기다가 뭐하래? 나누기 A 제곱하래. 우리 나누기는 뭐였어? 빼기였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2 빼면 돼. 나누기는 빼기니까. B도 마찬가지야. B도 보시면요, 8제곱 곱하기 3제곱하래.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8 더하기 3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라고 했죠. 나누기는 빼기니까 4 빼주기만 하면 돼. 이거 계산할게. 얘 계산하면 A에 얘는 계산해주면 4 빼기 4 더하기 9는 14에서 2 빼주면 11. 얘도 B 얘도 8 더하기 3은 11이죠. 11에서 4 빼주면 뭡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때 m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a의 곱제곱이 n이 돼요. 얘가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m의 값은 11이고 n의 값은 7이래. 두 개 뭐하래?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1 더하기 7은 뭡니까? 18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우리 거듭제곱 먼저 괄호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 요 괄호 거듭제곱.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한테 제곱해줄 거야. 마이너스 3 제곱은 뭐야? 9죠. 마이너스인데 짝수 제곱이야. 그럼 무조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거기다가 x한테도 제곱해주면 x 8제곱 4, 2, 8 얘도 3이 6 y의 6제곱입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거예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준다고 했어. 역수취해주려면 얘네 두 개 바꿔주는 거지. 4분의 3이야. 그리고 y는 원래 어디 있는 거야? 이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역수취해주면 분모로 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거기다가 곱하기 뭐 해줘? 얘도 거듭제곱 할 거야. 2한테도 3제곱 해주고 8 y한테도 3제곱 해주면 y의 2, 3은 6, 6제곱. 얘도 3의 3제곱이죠? 3의 3제곱 알지? 27. 그 다음 X도 3제곱이에요. X의 3, 3은 9, 9제곱. 요거 그냥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분. 약분하면 4, 1은 4. 4, 2, 8. 얘네 약분도네. 4, 1은 4. 4, 2, 8. 그리고 9랑 27이랑 되죠. 또는 3이랑 27 해도 되겠다. 3이랑 먼저 할까? 3일은 3, 3, 9, 27. 그럼 9랑? 9랑? 약분 돼서 사라져. 그리고 X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보면 여기 X 8개 있어. 여기 있는 X 8개야. 여기 X 8개 사라지면 하나 남겼다. 그치? 그리고 Y도 약분할게요. Y 얘랑, 얘랑 약분하면 Y 5개 남아.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거와 분자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분자에, 여긴 아예 다 사라졌어. 없어졌어. 여기는 뭐 남아? X 남았네? 그럼 분모에 X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분자에 뭐가 남았는지 보자. 분자에 2랑 Y 6개, 여기 Y 5개 남았네요. 그러면 2, Y, Y 6개, 5개, 총 몇 개? 11개 남았어. 우리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더해준 거야. 그래서 답은 뭐예요? X분의 2Y 11제곱, 1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6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고요. 세로의 길이가 2B, 높이가 4AB-3A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부피. 그럼 부피 구하려면 우리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지. 무조건 부피는 가세로. 직육면체 가세로. 가세높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가세는 곱하라는 뜻이야. 좀 이상할까? 다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가 뭐였어? A고요. 세로가 뭐였어? 세로가 2B고요. 높이가 뭐였어요? 높이가 4A, B-3A야. 근데 얘네는 지금 얘네 한 몸이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로를 쳐줘서 얘네 한 몸이야, 가족이야 라고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얘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우리 계산해볼까?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A 곱하기 2B는 뭐야? 2AB죠? 2AB 곱하기 4AB-3A야. 그럼 여기 곱하기니까 곱해줄 거야. 근데 이 곱해줄 때 어떻게 곱해줘야 돼? 분배법칙으로 무조건 차별하지 말고 분배법칙으로 꼭 같이 곱해주셔야 해요. 얘한테도 얘한테도. 그러면 곱해주면 2, 4, 8, A 제곱 B 하나하나에서 제곱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면 6. 그리고 A, A, A 제곱 B 없네요. B 하나 이렇게.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돼?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중요한 거,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가세노 외워. 그 다음 넘어가서, 와 가로가 되게 많지. 얘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해야 돼. 되게 차근차근 항상. 우리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을 때는요 작은 것부터, 소가로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가로 7y-3x 마이너스 중가로 2x-x-3y 그리고 중가로 닫고 대가로까지. 그럼 소가로부터 우리 풀어줄게요. 작은 소가로부터 풀면 얘네 분배법칙으로 차근차근 풀면 되겠지? 그러면 써보자. 처음부터 다시 쓸 거야. 계산하면 7y-3x 얘 마이너스 중가로 2x 소가로 분배법칙 풀면 마이너스 x 풀면 플러스 3y 그리고 소가로 없어졌으니까 중가로 닫고 대가로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해줄까? 중가로 풀자. 중가로 풀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7y 그리고 마이너스 3x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얘도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3y 중가로 풀렸어. 그럼 이제 대가로만 닫아주면 되겠다. 그럼 마지막 이제 대가로 풀어줘야겠네. 얘 분배법칙으로 또 풀어줘야겠지? 풀면 x-7y 분배법칙 하는 거야. 그냥 부호만 다 바꿔주시면 돼요. 부호만. 그러면 플러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3y입니다.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네. 동류항 x는 x끼리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 사라진다. 그러면 얘네 x끼리 계산해주면 뭡니까? 5x y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y가 되네요. 그때 a와 b를 구할 건데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개수가 a네. 그래서 5고요.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b는 y의 개수가 b네. 그래서 y의 개수는 이 마이너스 4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때 a, b의 값을 구해 라고 했어. a, b의 값은 무슨 말이야?
말이야? A 곱하기 B야라는 거야. 그래서 A 5 곱하기 뭐하라고? 마이너스 4 해.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0이야. 우리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5, 2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풀어주셔야 해요, 이런 문제는. 넘어가서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8번 보시면요. N자리 자연수일 때 라고 했어. 얘는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만 해주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이야. 또는 3 곱하기 10 어떻게 해? 3이랑 1이랑 곱해서 3, 0 붙여줘. 3 곱하기 100이야. 3 곱하기 100은 뭐야? 3이랑 1이랑 곱해서 3 쓰고 0 두 개 붙여주면 돼. 3 곱하기 1000이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000도 3000이야. 왜 3000이니? 곱해서 0 세 개 똑같이 붙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 3 곱하기 10의 3제곱이다. 그럼 얘는 같은 거잖아. 몇 자리 자연수예요? 얘도 3000이니까 4자리 자연수. 얘 지금 4자리잖아. 얘도 지금 3000. 4자리. 그러면 공이 3개 붙은 거니까 얘 3자리. 얘 1자리. 해서 총 몇 자리? 4자리 되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서 25 곱하기 10의 6제곱이야. 그러면 얘 몇 자리? 얘 2자리. 공 몇 개? 6개. 그래서 2 더하기 6은 총 8자리가 되는 거예요. 8자리 자연수가 돼요. 마지막 625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하자. 그럼 얘 몇 자리 자연수야? 얘 3자리. 얘는 공 9개.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2자리 자연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려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게요. 10의 거듭제곱. 10은 뭐야? 2 곱하기 5잖아. 그럼 2와 5를 가지고 우리 나타낼 거야. 나한테는 지금 2가 17개 있고 5도 19개 있어. 그럼 총 몇 작분이 되는 거야? 총. 작은 거에 맞추면 돼. 작은 거에. 나 17개 있고 19개 있는데 짝꿍 우리 짝지어봐 라고 하면 총 17개의 짝꿍이 나타나요. 그래서 2에 17. 우리 작은 거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 5에 17로 맞출 거야. 총 17개씩. 얘 두 개 맞춰졌어. 그러면 나 여기 다 5가 19개였잖아. 근데 17개 썼네. 몇 개 남아요? 오, 두 개 남아요. 두 개 남아서 썼고요. 그리고 3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타내? 우리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지수가 같으니까 묶을 수 있어. 거기다가 나머지들은 그냥 계산을 해줘야 해. 나머지 5의 제곱은 25 곱하기 3의 제곱은 9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계산해주면 10의 17제곱 곱하기 얘네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9, 5, 45 9, 2, 18 225가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 몇 자리 자연수예요? 얘 3자리 자연수예요. 거기다가 공 몇 개예요? 17개네. 얘는 17개야.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총 몇 자리 자연수? 20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n의 값을 구하시오.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항상 이 n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야. 힘내. 어떤 9번 어떤 다항식에 얘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나눴더니 9x-6i가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시오. 어떤 다항식에
맞다. 항상 어떤 단어식 나오면 어떻게 해줘? 네모라고 나타내줘야겠지? 잘 봐. 원래는 어떤 다항식에 얘를 곱해야 한다. 아, 마이너스 3분의 1xy를 곱해야 한대. 근데 나 잘못했대. 근데 나 잘못했지. 잘못해서 나누었더니 네모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xy 했더니 9x 마이너스 6y가 됐다. 그때 바르게 계산한 요 값을 구하라는 거야, 요 값을.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려면 네모부터 구해야겠죠? 네모 구하도록 할게요. 어, 나 네모에 얘 나눠져 있네? 그럼 거꾸로 뭐 해주면 돼? 양변에 곱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나 양변에 곱해주면 얘 사라져요. 여기다가도 뭐 해주면 돼?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xy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얘 곱해주면 네모는 어떻게 돼? 얘 분배법칙 해주는 거지. 분배법칙. 분배법칙하면 9x 얘는 그냥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9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xy 그리고 마이너스 6y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xy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약분하면 3, 1은 3, 3, 3은 9. 그러면 3, x, x 곱해줘서 x 제곱 y가 돼요. 그리고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두 번째, 얘도 약분하면 3, 1은 3, 3, 2, 6. 그러면 2, y, x, 아 x부터 하자. x, y, y니까 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겠. 아, 네모 구했어. 네모는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네모가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라고 했죠? 바르게 계산하려면 뭐 한다고? 얘 곱한다고 했어. 그럼 차근차근 곱해보도록 하자. 얘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2x y 제곱에다가 뭐하라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xy 요거 해주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돼요? 분배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얘는 그냥 한 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약분하겠습니다.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얘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 그러면 계산하면 동류항끼리 x 세제곱, 동류항이 아니죠? 세제곱 y끼리 계산해주면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얘네도 이렇게 분배법칙 할 거야. 근데 얘는 약분되는 게 없어. 그럼 그냥 계산해줘야지. 그냥 이거 3 있는 거죠? 계산해주면 3분의 2 x x끼리 x제곱 y는 y끼리 해서 y세제곱 그리고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x 세제곱 y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제곱 y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단어